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댓글 참여도 가능하고요. 네. 댓글이란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누가 처음에 어떻게 올려주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기사 같은데, 유튜브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화두가 왔다 갔다 하죠. 네. 밤사이에 참 우리 좀 아쉽죠. 요르단한테 0-2로 그냥 졌는데. 예. 골문안으로 들어가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막 그런 정도지만 얼마나 화가 날까요? 뭐 감독도 욕하고 싶고 선수들 중에도 또 실수한 거 뭐 수비진 욕하고 싶은데 제가 보던 기사의 첫 댓글이 뭔지 압니까? 뭐였어요? 대표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동안에 줬던 떠나서. 그동안에 줬던 예. 그 어떤 기쁨과 감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오지 막 욕하고 싶던 것이 싹 바뀌더라고요. 아마 첫 댓글 다신 분 평소에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일 거예요. 좋은 댓글 달아달라는 의미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악성 댓글 말고요. 네. 아니, 지금 시장 보니까 가면 네. 뉴욕 증시 좀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딱히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기업들 실적도 지금 발표되는 기업들 실적 한 80%가량이 호실적을 내놨고. 네. 간밤 주가, 팔란티어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죽하면 월가 내에서도 뭐 시장 전문가들 입장에서 야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그 와중에도 계속 가는 거죠.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우리 백분머니쇼에 나오시는 유동원 본부장 외에도 나머지도 다 간다 할 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원래 좀 보수적으로 보던 분들이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때. 제일 경계할 거는 제가 이거 많이 가겠는데 하는 거죠. 제가 그냥 소장님이 오늘 시장 괜찮겠네 하면 제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옆에서 아쉬운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네. 바로 모셔볼까요? 예, 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야 우리 유 본부장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네. 지금 운영하시는 게 주로 이제 미국 증시 중심으로 이렇게 포트를 운영하시잖아요. 네 원래 글로벌인데 네. 아무래도 중국 비중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네, 미국 쪽으로 다 몰았죠. 최근 지금 네. 죄송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납니까 지금? 자랑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자랑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S&P 500이 연초 대비해서 한 5%, 6%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렇죠. 예, 금년 들어서는 예, 저희는 그거의 3배. 그러니까 한 예. 제가 숫자를 얘기를 못 해요. 제가 주로 뭘 20% 가까이. 네. 아니, 네. 어떻게 짜셨길래 그렇게 되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AI 관련된 쪽의 비중이 뭐 거의 한 70% 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쪽인데도 미국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해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요즘에 많이 오르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좀 이따 또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종목이 좀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중소형주 중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오른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중소형주 중에 예. 네. 예. 그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SMCI라는 종목인데 SMCI? 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라는 네. 종목인데요. 네. 예, 거의 뭐 계속 오릅니다. 네. 네. 그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운영을 하고 계셨군요. 네. 예. 네, 뭐 지금 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똑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나. 예, 그래서 저희도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다라는 걸 느끼고 있긴 하지만 슬슬 좀 불안해지는 거죠. 예. S&P 500에 3배 수익률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지? 조금 이제 뭐 헷지를 좀 생각하실 때가 안 됐나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네. 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2월 달이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는 예, 미국 시장 자체가 네. 그리고 그 쉬는 이유가 똑같은 얘기인데 금리 때문에 예, 금리가 다들 너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이제 월요일도 그랬고요. 예. 어제도 그랬고요. 네. 금리 민감하다고 하는 나스닥이 훅 빠졌다가 네. 다시 올라오고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 2월 달이 네.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쉬어갈 때가 기회가 된다고요? 네. 특히 3월 달이 저희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연말로 갈수록 대선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보니까 비관론도 있어요. 예, 그렇죠. 앞으로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50%도 폭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전제 조건은 뭐냐?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금리를 얼마나 내려주느냐 안 내려주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짚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오히려 1월달, 2월달 지금 쭉 데이터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S&P 500에 대한 올해 연말에 대한 지수에 대해서 오히려 고점을 좀 높이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낮추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5,200에서 5,400 정도가 올해 연말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말 정도 지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걸 완전히 올려서 오히려 5,400에서 5,500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지금 조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이 아니죠. 제법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기 침체는 올해 연말까지 안 오는 건 맞고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 계속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미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릴 것 같다. 네. 저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럴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안 오는데 금리를 많이 내릴 수 있다고요? 네, 그런 식으로 파웰 의장도 최근에 이 60미닛에 나와가지고 네. FOMC 미팅 이후에 예.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한 번에 50bp 내릴 수도 있다. 글쎄요, 그 말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아직 괜찮다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올해 연말까지 약 한 0.75% 정도? 그러니까 한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만 하면 저희는 그게 적절하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들어갔었을 때 또 뭐 잘 보면서 또 0.75 정도 내리면 2년에 거쳐서 1.5% 정도 내리는 거는 저희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렇게 금리를 많이 내려준다면 요즘에 알고 있겠지만 이 공화당과 그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민주당 쪽에서는 금리 빨리 내려라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네. 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지금 수혜가 없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하다 그러면서 금리를 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정말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빨리 내려주면은 오히려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확 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책 미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압력을 집어넣게 됐었을 때 금리를 정말로 올해 연말까지 1.25에서 1.75 내려준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98년도에서 2000년 닷컴 버블 일어났었을 때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예. 중국발 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중국발이 아니죠. 그때는 지금은 중국발 위기인데 그때는 뭐였냐면 아시아 금융위기. 아, 예, 예, 이걸 예, 얘기를 예. 하면서 금리를 0.75% 또 내려줬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0.75% 내리고 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0.75% 확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리고 나서 이제 닷컴 버블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 1.5%를 한 번에 다 내린다. 지금 현재 이 펀디멘탈에서 그러면 저는 거품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0.75 정도 내리는 그런 시나리오 아래서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상승. 예, 그런 게 훨씬 보기 좋은 모습일 거다. 근데 이제 만약에 막 지수가 진짜 이 금리 인하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또 닷컴 버블의 재현이 나오면 그 후유증이 거의 2년이 넘었고요. 한 3년 갔거든요. 네. 네, 그런 모습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지표 나왔던 거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S&P 500이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걸린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좀 나왔던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 100은 많이 올랐어요. 네. 연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5% 지난 주말까지 그 어제까지 계산하면은 5%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러셀 2000을 보시면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숫자입니다. 올해 마이너스 3% 정도네요. 그렇죠.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예, 마이너스 3.17% 정도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주잖아요. 그럼 저 중소형주가 튑니다. 그러면서 전체 지수가 확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품으로 가는 케이스가 되는 예, 거고 예. 지금처럼 좋은 종목만 올라가고 안 좋은 종목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선택과 집중이 나타나는 시기일 때는 이게 거품의 조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게 이제 어떻게 변할지 잘 봐야죠. 근데 만약에 금리를 딱 내려주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좀 세게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고 하면은 저 중소형주가 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짝 이제 어제 오늘부터 이제 키 맞추기라는 용어가 들려요. 네. 뉴욕 증시에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저 PBR 주 랠리도 그 범주에 들 수 있잖아요. 그동안 네. 너무 소외되었던 그런 쪽에 그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닌 게 아니라 수치에서 러셀 2000 굉장히 소외됐네요. 네. 그게 이제 뭐 저는 조금 저희가 들여다본 숫자는 좀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제 S&P 500을 보면은 네. P 멀티플이 20배입니다. 12개월 forward 따지면 예. 500개 기업이죠. S&P 500이 네. 20배. 20배. 근데 이제 S&P 500은 중소형주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S&P 500으로 딱 놓고 보면은 Magnificent 7이 네. PR이 한 3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싹 빼버리면 PR이 16배라는 네. 거죠. 자, 그러면서 이 16배가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러셀 2000은. 러셀 2000이 싸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PR이 그 정도로 16배지만 러셀 2000 전체를 보면 2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시장은 펀드멘탈을 보면서 하고 있다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소형주가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죠. 뭐 S&P 500보다는 거의 2배 정도의 부채 비율이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이 잘 안 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정말 미 연준이 계속 그렇게 이 정치적인 압력에서 움직인다 모르죠. 그럴 가능성은 참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진짜 금리를 1.5%를 내려준다 그럼 중소형주의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굉장히 매력 있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자 비용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거는 뭐 네. 예, 상당히 큰 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간밤 이제 엔비디아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좀 떨어졌는데 네. 엔비디아라든지 AMD 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러면 일시적인 그냥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걸 보면은 예.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네. 답이 나와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엔비디아보다 AMD가 조정이 먼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AMD는 어제, 그제 네. 둘 다 하락을 그랬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그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좀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AI 관련돼서 이 테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장기적인 흐름의 네. 혁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AI 사이클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AI 사이클에 하드웨어를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두 종목이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게 엔비디아가 거의 시장 점유율 8, 90%를 가져가고요. 예. AMD가 이제 쫓아오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인텔이 아주 뒤에서 쫓아와요. 근데 주가의 흐름을 딱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훨씬 많이 오르고 예. AMD가 그다음이고 인텔은 별로 못 오르고 딱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만약에 정말 엄청나게 큰 장이 온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비중을 줄이고
AMD와 아, 인텔을 사야 될 텐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으로 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맞는 전략일까?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니지. 그냥 이 사이클은 그냥 대형주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제일 많이 간다라고 계산하고 여기에 비중을 계속 높게 유지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저희의 지금까지의 전략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회사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가는 예. 전략이었는데 예. 이거를 이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면 될수록 대형주 잘 나가는 쪽을 더 먼저 가져가고 있는 거고 언젠가 금리 인하를 내려주 그러니까 인하 시작한다라고 네. 했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비중을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간다.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좀 다양스럽게 생각하는 게 점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네. 3월도 아니라고 이제 확신이 됐고 5월일까 말까 또 이게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저희는 계속해서 제일 잘 나가는 종목과 그런 업종에 투자를 열심히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도체 사이클이 좋다 그러면 HBM이 좋은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네네. 뭘 사고 뭘 두고 있어야 되는지 예. 움직임이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사실 좀 저 굿모닝 마켓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화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 증시의 시총이 네. 전체적으로 50조 8천억 달러. 네. 자, 51조 달러라고 치면은 네. 그 중에 M7이 10조 5천억 달러. 와, 이 거의 5분의 1. 네. 한 20% 거의 7개의 종목이 미국 증시 시총의 그 5분의 1을 갖다 감당하는 거예요. 네. 더 놀란 거 우리 한국 증시 시총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 M7 7개가 10조 5천억 달러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1조 7천억 달러. M7 네. 하나만 와도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아, 우리 유본부장님 진짜 큰 물에서 나오시네. 우리는 이거 뭐 M7 한 종목 시총도 안 되는 거 여기서 지금 찢고 뽑고 싸우고 여기서 어느 쪽에서 빠져서 어느 쪽으로 또 돈이 갈까 이러고 있는 와중에 네. 돈도 잘 안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이 비중은. 글쎄요. 저는 이 깨달음을 언제 가지고 온 거냐면 네. 제가 뭐 애널리스트 생활 뭐 그 투자 전략가 생활을 31년 차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운영을 한 지는 십몇 년이 넘어가는데 네. 아, 저희가 해보면 해볼수록 예, 작은 물에서 놀다가 네. 계속 싸우기만 하고 수익이 안 나요. 잘 나다가 안 나고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진이 되더라고요. 네. 그냥 큰 물에서 노는 게 맞습니다. 큰 물에서? 네. 그러면 훨씬 더 잘 움직여요. 네.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잘 안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시면 중소형주 투자를 하면 네. 정말 많은 휘둘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작전도 있는 케이스도 많고 네. 그거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휘두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조금만 휘두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25% 내놔라 그랬다가 완전 주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게 안 먹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대형주를 잘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수익을 잘 올릴 수가 있고 밤잠 잘 주무실 수 있을 거고 예, 뭐 누가 다른 데서 와서 갑자기 뒤통수 딱 때리는 케이스가 잘 안 생기는 거죠. 예. 갑자기 무슨 뉴스가 빵 터졌는데 뭐 뭔가 뭐 잘못된 얘기가 나온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기업이 발표하는 내용을 잘 보고 분석하고 네.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훨씬 투자하기가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요. 예. 일단 지금 화면 보면은 그 주요국 증시 시가총액 우리 한국 증시가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 대비로 네. 좀 시가총액 네. 규모가 작은데 그 M7 옆에 중국이 있잖아요. 네. 중국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폭격할 미사일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대요. 예. 실제로 이런 표현이 나왔었다고 하니까. 네. 근데 보니까 이번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도 간밤에 어제 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런 겁니다. 중국이 뭐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중국이 더 골치 아픈 부분이
지금 규모가 많이 커졌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많은 인구를 계속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떨어질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네.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조업 쪽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발 회사들, 부동산 관련 회사들은 좀 잡고 헝다 이렇게 파산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써요. 아. 그래서 뭐 거의 대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씩 늘고 있습니다. 음흠. 이 제조업이. 그러면 이제 고정자산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네. 그게 이제 과잉 생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거를 밀어내려고 하니까 글로벌에다가 막 단가를 낮춰가지고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네. 요즘에 보니까 뭐 온라인으로 막 엄청나게 싸게 막 제품이 막 한국에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도대체 말이 되냐? 천 원에 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막 내놓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심지어는 이제 제조업에도 나오는 거죠. 그게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네. 막 거의 단가를 50%씩 후려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니까. 예. 유동성을 유지하려면. 예.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은 버틸 수가 있는데 제가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는 5년 안에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다행스러운 게 계속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즉 중국이 지금 금리가 2.5%의 그 10년 국채금리가 그 정도 돼요. 2.5%에서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내릴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거고 또 지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0.5%씩 내리잖아요. 그런 식의 이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중국은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증안기금이라고 하나요? 증시안정기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정부 관련된 기금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시장을. 그래서 여기 이 밸류에이션은 사도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PER이 뭐 한 자릿수. 네. 예, 뭐 PBR이 뭐 1배 훨씬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위기가 터질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 계속 부양책을 쓸 수 있고 부동산 살리기, 주식 살리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은 자꾸 호재성 뉴스가 나올 거예요. 네, 네. 이와 동시에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네. 이거는 98년 그때와 너무 느낌이 비슷합니다. 네, 예. 아, 뭔가 거품이 끼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예. 있는 구간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은 주식을 안 던지고 지켜보는 거고 얼마나 정책 미스가 나올까. 근데 정책 미스는 뭐냐면은 금리를 빨리 많이 내려주는 게 이 양국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정책 미스예요. 예. 그럼 이거는 무조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잉 생산 쪽으로 가는 거고 거품으로 간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더 큰 리스크로 보고 있고 여기에 맞춘 전략으로서 지금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잘 나가는 쪽만 들고 있는 거고 예, 이렇게 좀 전략을 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어제 전부 뭐 한 3%, 4%, 심지어는 6%대 급등인데 중국이 네. 뭐가 구체적인 뭐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부양 기대감입니까? 뭐가 나왔나요? 부양 어쨌든 나왔긴 나왔죠. 나오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0.5% 지준율 인하를 한다고 했고 그거는 월요일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알고 했고, 있었고 지식 실질적으로 내렸고. 내렸고. 예, 그러니까 이제 튀는 거죠. 예,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나올 거다까지 얘기하는 거죠. 추가로 나올 예, 거다. 예.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사실 금리까지 내려주면 요거는 네. 이제 진짜 확실히 큰 영향.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데이터지만 예대율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 해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금을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예대율이 낮겠죠. 근데 이걸 지준율을 낮춰주면은 그걸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 활동을 살리는데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중국의 예대율이 80% 미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지준율을 내려주면은 예. 위로 훅 올라가는 거죠. 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경기는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인위적인 거잖아요. 경기가 좋아진다기보다 어쨌거나 돈이 풀린다는 돈이 거죠. 돈이 풀린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예금의 지준율을 낮춰주는 거는 그냥 돈을 푸는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대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돈이 필요한 애들한테 돈을 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니까. 네. 실물 경제에 투입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게 거품으로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국가를 보더라도 예대율이 100% 가까이 가게 되면은 항상 뭔가 터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80%이기 때문에 예. 중국이 괜찮은데 그래서 자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유가 있다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막 90%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저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뭔가 분명히 터진다. 이제 그때 9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미 벌써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글로벌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중국이 글로벌 GDP 한 15% 정도 돼요. 네. 예. 근데 저희는 투자 비중이 중국의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 포트폴리오 현재는 네. 없어요. 중국이요? 네. 뭐 근데 요즘에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네. 글로벌 1등 기업이라고 하는 시가총액 시장 점유율이 1등인 회사를 조금 사볼 수는 있겠죠. 네. 그걸 좀 테스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정부를 믿는 거니까 그거는. 예. 정부 믿기가 쉽지 않죠? 아니 우리 증시는 최근에 저 PBR 관련주로 그나마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보니까 다시 또 좀 출렁이는 상황이고 사실 그 상장사 실적 자체도 미국하고 좀 다르게 지금 상장사 한 34% 정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한 절반가량이 어닝 쇼크예요. 네. 미국하고 너무 온도차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네. 증시 부양 기대 요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예, 십몇 년 전에 네. 예, 똑같은 게 이렇게 올라갔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2007-8년도에 엄청난 위기가 터질 거다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네. 예, 그때 2006년에 제가 이제 외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도 무슨 얘기였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질 거다. 그 당시에도. 예, 그 당시에도. 그게 뭐였냐면 예, 배당 많이 할 거다. 예, 그리고 뭐 자산 소각 많이 할 거다. 네. 소액 주주 환원 많이 할 거다. 예, 그게 2006년이었습니다. 15년 전 얘기예요. 한다. 좋아요. 기업들이 하냐 이거죠. 기업들이 해야지 하는 거지. 그죠? 자사주 맨날 그러니까 자사주 뉴스 떠요. 예. 그러면 오 좋다 주가의 흐름 좋죠 자사주 매입한다면 근데 문제는 자사주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 파킹해놨다가 나중에 시장 좋으면 팔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자사주는 매입해서 소각을 해야지 주주 환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는지를 봐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약간의 이제 양치기 늑대 소년 예. 예. 이거 한다 얘기해서 디스카운트 없어질 거다 좋아요. 그럼 먼저 보여달라는 거죠. 예, 자사주 소각하는 거를 기업들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 해외 기관 투자자들한테 가서 이제 이건 사야 된다. 이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어쩌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기업 차원에서 기업이 해야죠. 해야 된다라는 예. 거네요. 기업이 해야죠. 그래요. 자사주 매입 소각 뉴스를 제가 본 게 별로 없습니다. 매입까지는 예. 있어도 소각은 없죠. 네.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기대는 좀 가져봅니다. 근데 뭐 여기 저희 데이터는 안 갖고 왔는데요. 네네.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이 17% 순이익에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은 1%. 그럼 총 다 합해봐야 18%.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95%. 배당이 40몇 프로, 음흠. 자사주 매각 소각이 50%. 그러면 예, 예. 올해 벌어들인 돈의 95%를 다 주주 환원하는 거예요. 네. 다르네요. 예. 완전 다르죠. 그럼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많이 나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 질문할 때 한숨 쉬기 얻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오늘 0.3% 반등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584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08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74,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많이 올랐죠. 오늘 0.5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37,2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853,000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1% 가까운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1,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오늘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238,500원. 기아도 마찬가지로 강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113,100원이네요.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442,000원. 네이버도 1.7%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09,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4% 강세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호가 상황은 225,500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18,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가 1%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가 73,200원. 셀트리온 제약은 2.3%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 104,900원이고요. 알테오젠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HPSP가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6,200원. 엔캠은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이 0.6% 상승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아직까지 호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2.8%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3,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보니까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또 최근에 종목 변동성도 워낙 크고 큰 상황이고 이번 주도 부정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 또 거래 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좀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예. 예. 아까 우리 중국 증시 얘기할 네. 때 밑에 자막 나왔지 않습니까? 춘제 민심 뭐 그러니 항상 이 설이나 추석 같은 때는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아직 그렇습니다만 많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또 참 못 보던 일가친척들도 이제 모이고 이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뭘까요? 서로 안부 물은 다음에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하다가 정치판 좀 얘기 좀 하다가 너는 요새 뭐 주식 좀 잘 되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네.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욕 아니면은 괜찮아요죠. 그 욕이 뭐겠습니까 또. 그냥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네. 아, 이놈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명절 뭐 설인심, 설민심, 추석, 춘절민심이니까 네. 중국도 이럴 때는 사실 늘 그랬잖아요. 부양책 나왔고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양책입니다. 네. 저 PBR 이 관련한 지역 밸류 프로그램.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오늘 내일 이틀 남았잖아요. 네. 설 전으로 항상 또 이때 나오는 얘기는 뭐 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줄인다 이 얘기도 늘 나오는데 이거는 시황쟁이들이 늘 하는 얘기고 네. 지금 저 2,600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설 맞이할지 안 맞이할지 거기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예, 설 연휴 전에 보통 제가 은행주 담당 애널리스트였었으니까 예, 예. 보통 그래서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요. 설 전에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요즘에도 많이 올랐죠. 네, 네. 예. 근데 뭐 이제 그거를 떠나서 그건 이제 계절적인 요소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를 말씀드렸을 때 미국 시장이 안 무너진다. 그렇죠? 우리가 운이 좋다. 그 얘기를 자꾸 그 말씀 자주 하셨대. 예.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 또는 오히려 노랜딩 시나리오까지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이 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이 있을 때는 보통 여러 가지 부분이 경기가 죽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뭔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첫 해는 네. 뭔가 좀 보여줘야 되니까 계속 좋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에다가 만약에 중국이 부양책을 막 풀면 이제 양축의 어떤 경제가 괜찮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수출 지향적인 국가고
그냥 이렇게 해외 쪽 대외 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사이클적으로 좋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뭐 심지어는 D램이나 뭐 랜드 쪽도 올해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은 우리가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쫓아갈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치로 보면은요.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작년 10월, 11월, 아 죄송합니다. 11월, 12월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 미국 시장이. 우리도 뭐. 예. 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과거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은 1월 말까지 4,885인데 4,875 정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말까지는 5,085 나오는데 뭐 5,000을 뚫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걸 보고 있는데 막 빠지지는 않겠죠.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연말까지는 5,700이 나옵니다. 근데 저거는 좀 너무 센 거고요. 너무 좀 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가 저 정도일 것 같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 선거해 보시면은 상당히 월별로 보시면은 빠지는 달보다 상승한 달이 훨씬 많아요. 이게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빠지는 달이 나오면은 이때에 좀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똑같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는 날에 오히려 매수를 하는 거지 오른 날에 파는 전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2월 달에 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2월 달이 좀 마이너스잖아요. 네. 왜 있을 수 있냐? 금리 때문에. 금리가 잘 안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리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어떤 뉴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어떤 신뢰도를 심어주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걸 가지고 적절한 S&P 500의 전망치를 구해봤습니다. 예. 이건 다른 회사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분석하는 내용인데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딱 4%예요. 네. 예, 요 4%를 반영을 했었을 때의 적정 S&P 500은 5,200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오를 룸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좀 이렇게 계속 이제 시장을 테스트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가 3.5%로 떨어진다. 연말까지. 네네. 예. 그러면은 상승 여력이 10%가 넘습니다. 5,500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금리가 여기서 또 올라 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는 거죠. 좀 계산을 해 보면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거든요. 예, 예. 어떤 분은 5.5%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호가로 봤을 때는 또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는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2월 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금방 뉴욕 증시 3대 지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호실적 소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팔란티어테크 분기 매출 증가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가 30% 급등을 했고요. 물론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온 부담감에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저PBR 관련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가 어제장 에서는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6% 올라갑니다. 2592포인트, 코스닥도 0.56% 상승 중입니다. 81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74,500원. SK하이닉스는 1.5% 떨어집니다. 135,9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7% 상승합니다. 38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올라갑니다. 849,000원이고요. 현대차가 1.49% 상승합니다. 239,000원이고요. 기아가 0.6% 올라갑니다. 11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름세고요. 셀트리온도 0.4% 상승합니다. 183,800원.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2.5% 강세를 보여줍니다. 44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1.46% 상승 중입니다. 20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보니까 지금 뭐 현대차와 관련해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도 강세 보여줍니다. 현대모비스가 2% 이상 올라갑니다. 22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흘 만에 반등이고요. 현대모비스도 2.28% 현대글로비스도 2% 상승합니다. 19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부품주죠. 현대위아도 1.3% 상승하면서 6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 좋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부품주들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성우하이텍이 2% 강세입니다. 9,400원, 9,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는 지금 화신이 4% 강세입니다. 12,970원, 그리고 명신산업도 1.5% 상승하면서 17,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오토에버도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자동차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또 2차전지 관련해서는 셀 업체들 흐름도 좋습니다. 삼성 SDI가 2% 이상 올라갑니다. 38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 지금 사흘 만에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2차전지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지금 오늘 강세입니다. 일단 어제장 에코프로비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로는 전년 대비로 지금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제 저점을 지났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비엠 4.8%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도 4% 올라갑니다. 53만 원이죠. 에코프로 머티도 5.7% 강세, 16만 7,900원이고요. 그 밖에 LNF도 3% 이상 올라갑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4% 강세, 2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셨고, HLB가 2% 올라갑니다. 75,5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도 0.5% 상승 중입니다. 103,100원. 알테오젠이 0.7% 떨어지고요. HPSP가 0.6% 하락합니다. 45,800원. 엔캠이 2.6% 약세고요. 리노공업도 소폭 하락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올라갑니다. 153,000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3.4% 강세로 10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 오늘 펜오션이 18% 급등 중입니다.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지금 하림 인수와 관련해서는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본계약 협상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펜오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와 관련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펜오션이 오늘 18% 급등을 보여줍니다. 4,245원이고요. 그 밖에 대한해운, 또 흥아해운도 강세입니다. 아무래도 펜오션 같은 경우는 HMM 그 인수가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우리 주가의 호재로 작용이 되는 모습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앞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까지 올라온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신성 델타테크뿐만 아니라 CCS도 13% 급등 중입니다. 지금 현재 2,105원이고요. 파워로직스도 6% 강세고요. 서남도 지금 2% 강세입니다. 그 밖에 뭐 지금 LS 일렉트릭, 모비스도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뭐 2차전지, 자동차 관련주 보셨고 오늘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G 관련도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2.6% 올라가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1.6% 상승 중입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은 뭐 포스코홀딩스도 이쪽으로 좀 묶여 있고 HSD 엔진도 3.9% 강세입니다. 또 이게 펜오션이 또 LNG 쪽으로 엮이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또 LNG 섹터가 동반 강세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희비는 엇갈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39억 원, 460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85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35억 원, 20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6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달러 환율 1326원, 1원 60전 하락하면서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환율 자체는 다시 1320원 수준까지 좀 내려오고 있네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엔원이
네. N1 재정 환율이 다시 또 9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굳이 이제 환율을 끌어들이자면은 제가 봐서는 이 N1 환율이 위로 튀는 즉 엔화가 막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다지 뭐 증시에서 막 그렇게 두려워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항상 우리는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엔화는 급등이었습니다. 엔화는 급등이었는데 900원에 싸지까지 뭐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위로 잘 못 가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오늘 밤에 미국이 안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땡기는 김에 2600 위에 한참 좀 여유 있게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일 조금 밀리더라도 설 전에 2600은 네. 지키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 어제 막 난리치던 그 교육 저 뭡니까 저출산 내지는 무슨 뭐 교육주. 그쪽은 어때요? 지금요. 네. 일단은 제가 볼게요. 어제장에서는 좀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교육주 같은 경우 뭐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출판사, 메가스터디, 애니능률 좀 오르기는 합니다만 또 물량을 빠르게 내놓는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테마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하루네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이제 짧아지다 테마의 생명이. 하루 같아요. 대부분 저런 테마 접근하시는 분들 길게 보시는 분들 길게 보시는 분 없고 네 그러네요. 예. 저출산은요? 저출산이요? 네. 예. 지금 화면에 나올 거예요. 지금 화면에 잘 나와요. 막 저출산. 네. 지금 나오는데 어떠세요? 소장님 보시기에. 별로. 막 그러네요. 예, 예. 오늘은 2차 전지하고 자동차 관련주들. 2차 전지는 뭐 실적 저 정도 되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이미 반영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예.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 근데 워낙에 갈 길이 멉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 대신 또 몸 가볍게 움직이는 분들에게는 또 이제 기회가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우 좋네요. 양봉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아까 우리 저기 뭡니까 저 유본부장님 네. 지금 그래도 이제 9시 개장 이후에는 우리 얘기 좀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주세요. 국내 증시 하실 말씀 별로 지금, 없으셔도 자 이제 뭐 그동안에 2차 전지 고생했고 최근 몇 달 사이 작년부터 고생했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많은 이런 관심이 쏠렸고 또 이렇게 권유가 네. 있었고 네. 반도체 쪽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네. 최근에 또 자동차도 꽤나 이제 움직이고 그럼요. 그런 상황 하에서 자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할 것 없이 다 우리나라 먹여 살릴 네. 업체들이 저 산업들입니다. 네. 지금 조금 더 그러면은 더 각광받을 수 있거나 지금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은요. 네. 어느 쪽?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네. 제가 글로벌 보고 있지만. 아마 글로벌 보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을걸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짧다라 하더라도 1년 정도는 좋을 수 있다. 추가로.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과거의 10년의 흐름을 보시면 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5년 오르면 예. 아마 못해도 한 1, 2년은 우리도 같이 올라요. 예,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을 쫓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더욱이나 이제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미국의 경기가 괜찮을 때 이때 우리가 같이 올라갑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경기가 좋은 부분을 보시면은 여전히 우리가 다 전체적인 글로벌로 봤었을 때 매출 증가율이나 유닛 세일즈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그게 IT 쪽 반도체 관련된 쪽이고 그게 바로 또 전기차와 전기차 관련된 부품 쪽이고 이런 상황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경우에 주가가 빠져주면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어제 뭐 그저께 좀 빠져줬으면 예. 이거 매수 기회였던 거죠. 네. 또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좀 빠져줬으면 어저께 확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네네. 저희는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비중을 10%, 11% 들고 가자. 그러니까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10%, 11%라는 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아까 시총 규모 보셨지 않습니까? 2%. 아, 또 안 되는 건데 네. 5배를 들고 가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한 가지 희소식을 드리자면 네.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어요. 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에 대해서 최근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유입되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매수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배구조 문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경기 사이클로 놓고 봤었을 때 음흠. 반도체 산업과 전기차 관련된 산업은 지금 좋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조금씩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뭐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이 주주 환원을 좀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네. 뭐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뭐 등등 몇몇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물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경기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과 네.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슈의 변화 예. 가능성과 이거 두 개 꼭 그럼 우리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건 사실 여태까지 네. 지난 10년 동안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별로 없어서 항상 얘기를 해보면 예, 뭐 하려고 거기 투자하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런 식까지였는데 요즘 보면은 좀 예, 생기고 있어요. 스마트 마니들이. 아, 저는 소장님 아니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뭐 국장 얘기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또 이럴 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아, 글쎄.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또 뉴욕 그 작은 은행들이 좀 흔들흔들하길래 그 커뮤니티 뱅크오프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주가도 뭐 지금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는데 이게 앞서 저희 뉴스에서도 보면 뭐 위어크도 이미 파산 신청이고 물론 거기 같은 경우는 CEO 개인 뭐 도덕적 자질 논란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참 딜레마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금리가 높은데 이런 지방 은행들이라든지 대부분의 은행들은 우리가 뱅크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금이 빠져나올 경우에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으면 그리고 이게 상업용 부동산 쪽이 비중이 높으면 당연히 터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본 숫자는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JP모건이 미국의 예금의 14%를 들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대출은 50%만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참. 결론적으로는 그거 다 인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의 리스크는 별로 없다. 아 걱정하지 않아도 네. 된다는 거예요? 네, 숫자를 저희가 보니까 걱정할 필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 상업용 부동산 전체 부채가 예? 부채가 모든 상업용 부동산이 다 망한다.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지만 네. 그랬을 때 미국 GDP의 12.9%예요. 이거는 금융위기가 터졌었을 때 미국의 모든 가계 관련된 부동산이 망한다 했었을 때 GDP의 80%였습니다. 네. 요거는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 수준이고요. 여기에 뭐 한 10%, 20%가 깨지겠죠. 여기서 손실률이 한 50% 난다 계산하더라도 미국 GDP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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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네. 충분히 JP모건 혼자서도 감당 가능하다. 예,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은행에 대한 투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 지역은행 예. 쪽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 거품으로 갈 수 있는 현상이 진짜 일어난다면 결국은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오르고 S&P 500이 쫓아가고 네. 은행주도 쫓아가는데 이게 퍼센티지가 완전히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200% 오르는데 S&P 500은 70%밖에 안 오르고 금융주는 40% 오르고.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거품이 온다 하더라도 네.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똑같이 그걸 한국 시장에도 적용을 하시고 예.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본부장님. 네. 자, 설 전에 네. 좀 줄이고 연휴를 맞을까 아니면 조금 막 현금 여유 있는데 좀 사들고 추석 넘길까? 종목에 따라 설 넘길까? 다를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뭐 할 말 없어지는 거고. 네. 산 게 맞죠? 산 게 맞다. 네. 2월 달 글쎄요. 근데 또 2월 달이 좀 미국 시장이 좀 쉴 수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근데 2월 끝나기 전까지는 사는 게 맞다. 모든 투자의 판단의 책임은 다 본인한테 있죠. 네.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